아, 예. 자, 이제 드디어 이제 클래스로 들어왔습니다. 클래스. 뭐 엄청 많이 듣는 얘기죠. 클래스. 아, 예. 근데 우리는 이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정말 핵심의 밑바닥까지 한번 내려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라는 게그 언어마다 이게 이제 표현하는 방법도 틀리고요. 그러니까 그 지원하는 그 영역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뭐 자바하고 뭐 C샵 쪽은 좀 거의 좀 비슷하고 그외 언어들은 곡 독특한 영역들이 또다 있죠. 그런데 이 다트는 또 다트만의 고유만 문법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막 축소된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막더 이렇게 기존에 있는 언어들보다 늘어난 부분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그 클래스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와 그다음에 그 다트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일반적인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클래스라는 건 뭐냐? 원래 뭐그 흔히 말하는 것은 뭐 객체지향에서 그 어떤 뭐 객체의 뭐 청사진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일반론이고 실제 보면은 클래스라는 것은 그 일종의 말하자면 하나의 어떤 데이터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데이터 타입은 뭐 인트, 스트링, 불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타입이잖아요. 그것이고로 또 다른 데이터의 타입이라고 만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 타입이 표현을 못해서 그런 거냐? 아, 그렇진 않아요. 아, 이게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떤 이게 묶음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죠. 하나의 덩어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고객 정보를 갖다가 관리를 한다면, 그렇죠? 만약 고객의 뭐 번호도 있고, 이름도 있고, 뭐 전화번호도 있고, 가입일도 있고, 아이디도 있고, 그다음에 패스워드도 있고, 막 별의별 게다 있겠죠. 그럼 이제 보통 보면은 뭐 적게는 한 2, 30개에서 많게는 한 5, 60개의 그 정보들이 한 명의 고객에게 관계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누락이나 혹은 그지 못 챙기는 부분이 틀림없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관계 있는 데이터끼리 묶어서 관리하자. 이것이 이제 원래의 그 클래스의 그 어떤 그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은 이게 이제 클래스로 출발한 건 아니고요. 이런 걸 이제 뭐라 하면 스트럭처라고 했어요. 스트럭처. 그러면 그냥 어떤 구조 혹은 이걸 갖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 이제 스트럭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 언어에서는 이제 스트럭처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스트럭처에 이제 문제점이 자꾸 나와요. 뭐냐면, 야, 여기는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은, 우리들이 말하는 어떤 속성만 갖고 있어요. 속성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흔히 말하는 이제 변수죠. 변수만. 근데 야, 그러지 말고, 기왕에 묶는 거는, 에다가 어떤 동작도 같이 넣어버리자. 동작까지. 네, 동작. 그래서 동작까지 하나의 세트로 묶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고객이면은, 막, 구매, 그쵸? 고객은 이제 구매를 할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회원 가입, 아니면 뭐 로그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도 보면 이제 DB는 사실 이 동작을 정의하진 않죠. 대부분에 보면 이제 스트럭처만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그런 반면에 이 클래스는 야, 동작까지도 하나로 묶어보자.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하나로 묶은 게 이제 뭐냐? 그러니까 스트럭처와 동작을 묶어서 나오는 게 바로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관계 있는 스트럭처, 구조들이 행할 수 있는 행위들, 그런 이제 동사,
이런 것들을 이제 동작이라고 하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이제 메소드라고 합니다. 메소드. 그리고 이런 것들, 속성, 변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프로퍼티라고 그래요. 프로퍼티. 근데 이 프로퍼티도, 약간, 어떤 단어의 이제 용법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프로퍼티라고도 하고, 혹은 필드라고도 해요. 필드. 필드가. 혹은 뭐라고도 하냐면, 우리가 인스턴스 변수라고 합니다. 인스턴스 변수라고도 해요. 이게 뭐 다 같은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이게 바로 클래스다. 다시 말해서 클래스는 뭐냐면요. 관계 있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들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묶음이 클래스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이 클래스는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이제 그 클래스를 그릴 때 예전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만 그렸어요. 어떤 이제 이렇게 뭐가 있다라고 치면은, 자, 여기다가, 자, 만약에 사람이라는 어떤 게 필요해요.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 프로그램을 짤 때는 이렇게겠죠. 사람의 이름도 필요하고, 사람의 나이도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다음에 어떤 사람의 주소도 필요하고. 그럼 여기다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홍길동 쓰고, 나이 쓰고, 주소, 뭐 서울 썼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변수가, 예? A, 이게 B, 이게 C예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나중에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했어야 되냐면, 야, A라는 거 하고, B라는 변수하고, C라는 변수, 아, 요거는 세트다. 아니면 뭐 A1, B1, C1 이런 식으로 낱개로 관리했을 거란 말이야. 처음에 뭐 이제 막 이제 뭐 어셈블리가 됐든 C가 막 개발됐을 당시에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간혹 가다 보면 이게 섞이는 거예요. 뭐냐면 A, B, C 이게 변수 개수도 너무 많아지잖아요. 뭐 A2, B2, 뭐 C2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 하면 좋은데, 그냥 말 그대로 A, B, C, D, E, F라고 그러면 나중에 A가 D하고 E하고 막 섞이든가,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개념이 뭐냐면 스트럭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스트럭처 사람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사람이라는 게다가 뭘 집어넣는 거냐면 이름, 다음에 나이, 다음에 주소 이렇게 이제 집어넣던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트면은 인트와 같은 데이터 타입으로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이렇게 선언할 거예요. 인트, 만약에 A, 이렇게 선언하듯이 이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하나의 데이터 타입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 그리고 여기다 person, one, 이렇게. 그럼 이건 뭐냐면, 사람이라는 타입의 P1을 만들어라라는 의도로 썼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동안 쓰입니다. 이게 뭐 거의 뭐 몇십 년 동안 쓰예요. 이렇게.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슬슬 나와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야, 사람이 할수 있는 행위는 거의 보니까 정해져 있던데?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야, 사람을 갖다가 만약에 회원가입이라는 어떤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럼 예전에 하는 방법은 어떤 식이냐면요. 자, 회원가입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스트럭처하고 관계가 없어요. 전혀. 회원가입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뭘 하냐면은, 이쪽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갖다 가지고서는 뭐 회원을 DB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이메일도 체크하고, 뭐 여러가지 일을 한다 치자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뭐냐면, 회원가입이 여기다가 회원이 아니라 비회원이 들어와. 비회원. 아니면 이미 기존 회원이 들어와. 아니면은 여기서가 물건이 들어와 버려요. 물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야, 생각해 보니까 이건 회원가입은 회원에만 관계된 건데. 그러니까 따로 이래 보니까 이제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전 같은 거 어떻게 됐었냐면, 스트럭처가 있으면요. 이 스트럭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여러 개의 스트럭처가 있겠죠. 프로그램에서.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런 각각의 스트럭처를 제어하거나 그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냥 펑션을 이제 짜는 거예요. 함수를 갖다가. 그럼 함수도
엄청나게 이제 막 늘어나겠죠. 이거를 관리하는 함수도 있고, 이런 걸 관리하는 함수도 있고, 이런 걸 관리하는 함수도 있고. 그럼 이런 함수들이 이제 무지막지하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관리도 힘들고, 나중에 되니까 이 함수는 도대체 어떤 거를 갖다가 핸들링하는 건가. 이게 좀 애매해지는 거야. 그러느니 차라리 이 함수, 응? 이건 어떤 연산을 주로 한다거나, 그렇죠? 어떤 처리를 주로 하는 거거든요. 처리. 예. 이런 것들을 야, 여기다가 같이 묶어버릴 수 방법이 없을까? 어디에다가? 이 스트럭처에다가.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개념이 나오는 거냐면,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야, 사람이라는 만약에 이런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이제 요즘 이제 이렇게 거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야, 이름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나이도 있고, 주소도 있다. 근데 야는 뭐가 있냐면, 야, 회원 가입을 해. 이렇게. 그리고, 야는 로그인을 해. 혹은 여기서 회원 탈퇴를 해. 아니면 또 회원, 로그인이니까 뭐 로그아웃을 해. 이런 식으로. 됐죠? 야, 여기에다가 같이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럼 회원 가입은 뭐 회원에 관계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알았죠? 아니면 회원에서, 뭐, 이쪽에서 회원 포인트 정산. 포인트 정산. 읽거나. 아니면 회원 등급 관리. 예. 등급 조정. 이런 것들. 그럼 여기에다가 다 몰아넣는 거예요. 하나의 클래스에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어떤 변수거든요. 속성. 속성. 그러니까 attribute, field, property 다 같은 개념이에요. 예, 이게 이제 속성이라고 합니다. 됐죠? 요게 이제 예. 왜? attribute, field, property 다 이제 같은 개념으로 이제 쓰여요. 예, 명칭만 살짝 달라요. 어떤 언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이론서에 따라서. 그리고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들이 이제 뭐라면 메소드라 그래요. 방법. 메소드. 됐죠? 그래서 이런 클래스들은 사실 알고 보면 뭐냐면요. 아, 새로운 타입인데 그 타입에 단순하게 데이터 타입만 넣은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스트럭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뭐냐면 그 다트는 스트럭처라는 개념이 없죠. 클래스에 다 몰아넣어 버렸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언어들에 보면은 이게 그 클래스라는 개념이 C에는 클래스가 없죠. C에는 클래스가 없고 거기는 이제 스트럭처만 있어요. 그러고 이제 여기서 야, 클래스 넣자 해서 나온 게 이제 C++예요. 여기는 두 개가 다 있어요. 클래스도 있고 스트럭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언어들이 뭐 C샵도 마찬가지예요. C샵도 그렇고 자바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점점 중요해지죠. 클래스만.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이게 스트럭처가 의미가 없어요. 왜? 야, 클래스인데 메소드 안 쓰면은 스트럭처 아니에요. 그쵸? 그 이거 그냥 빼버리면 그냥 스트럭처랑 똑같으니까 굳이 스트럭처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부적인 원리는 또 사실 조금 달라요. 뭐 이제 카피에 들어가면 좀 다르거든요. 뭐 디카피라 그래갖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스트럭처는 지금은 이제 거의 유명무실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로만 지금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트라는 언어가 그래도 꽤신그 뭐라 그럴까 새로운 언어거든요. 신세대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걸 빼버렸어요. 스트럭처라는 개념 자체를 클래스만 가지고 다 되니까 왜? 아, 메소드 안 쓰면 필드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곧 그게 뭐다? 곧 이게 스트럭처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클래스라는 거, 그게 바로,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그거예요. 이거 좀 이렇게 관계 있는 데이터끼리 묶어서 처리하는데, 순수 데이터만 있다기보다는 거기에 뭐까지 있다? 처리하는 어떤 함수, 동작, 기능, 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 뭐, behavior라고도 하죠. 예,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을 클래스라 한다. 이 말입니다. 예. 됐죠? 그러면 이런 클래스들은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장점들이 이제 그 어떤 특성들이 좀 있어요. 어떤 특성들이 있냐? 자, 클래스에는 뭐가 있냐면 일단은 자, 클래스는 일단은 요소가 방금 본 필드라는 게 있고 필드 알았죠? 어떤 구조적인 요소요. 생성자라는 게 있고요. 다음에 메서드라는 게 있습니다. 됐죠? ELD. 예. 그리고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컨스트럭터라 그래. 컨스트럭터. 그리고 이걸 이제 메소드라 그러죠. 메소드. 그럼 이런 거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이제 변수고요. 그냥 순수하게. 이런 거는 함수고. 요거는 뭐냐면 클래스명하고 동일한 함수입니다. 클래스명과 동일한 함수. 단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나와요. 이제 뭐냐면 네임드 컨스트럭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다트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다트의 한계를 갖다가 그 뛰어넘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럼 이런 어떤 클래스는 어떤 그 특성들이 있는데요. 클래스의 이점. 이점이 뭐가 있냐.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이론상일 겁니다. 뭐냐면 재사용성. 그러니까 재사용성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번 만들어 놓으면 묶음을 갖다가 묶음 단위로 탁탁탁탁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 번 그 동일 타입의 그러니까 동일 묶음 타입을 재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캡슐라라는 게 있어요. 캡슐라. 이게 이제 또 되게 중요하죠. 캡슐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면 인캡슐레이션이라 그래요. 캡슐레이션. 이거 무슨 얘기면 캡슐 안에다가 들어가 있으면, 캡슐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약 먹는 캡슐 있잖아요. 그쵸?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쵸? 껍질만 보이니까. 그니까 안에서의 작동 원리는 모르겠다는 얘기야. 안의 작동 원리나 혹은 안쪽의 구성. 안쪽 구성은 비밀. 비밀. 혹은 이런 거 같은 이제 블랙박스 하라 그러거든요. 블랙박스. 처리를 다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안에서 작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면은 뭐가 나오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복잡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뭘 넣으면 뭔가 가공돼서 딱 나와. 돈을 넣으면 뭐 말 그대로 짜장면이 딱 나와. 이런 거. 짜장면은 우리가 뭐 어떻게 만드는지 아니면 뭐 돈을 넣었더니 탕수육이 딱 나와. 나오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걸 캡슐화라고 합니다. 다음에 상속. 상속. 이 상속은 사실 처음에는 엄청 이게 이제 중요했어요. 왜 그러냐면 상속이라는 개념은 이제 뭐냐면 그 부모의 어떤 특성을 부모의 어떤 특성이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처리 능력을 그 자손한테 내려주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왜 중요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이 클래스를 설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야, 이거 혹시 이 좀 줄였을 수 있을까? 잠깐만요. 예. 자. 이걸 이제 쓰는데 자, 이제 만약에 클래스를 여기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이제 말 그대로 A라는 클래스가 있어. 그리고 여기 이제 B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 A와 B를 가지고 그 이제 계속 잘 썼어요. 근데 뭐 하다 보니까 야 여기 좀 야 A하고 B라는 거에 보니까 거의 똑같은 게 좀 많이 있네. 그리고 C라는 걸 또 만들려고 하니까 여기서도 또 똑같은 게 또 있네. 이제 중복이죠. 그럼 이 중복된 것을 어떻게 좀 따로 뽑아가지고 나중에 D를 만들 때는 그죠? 요 부분을 안 만들고 이게 지워질까? 아이고 안 지워지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안 만들고 뭐 어떻게 하면 D를 만들 때는 야 이렇게 다음에 E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통으로다가 요런 부분을 만들어 놓고 야 거기에서 그냥 갖다 쓸 수 없을까? 요런 게 이제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이 사실 뭐 처음서부터 나온 개념은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이 계속 중복되네? 근데 프로그래머들이 제일 중요하고 싫어하는 게 중복이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유지 보수가 힘드니까. 나중에 여기서 뭐 하나 바꾸면은 그렇죠? 이걸 찾아갖고 다 바꿔야 돼. 예. 그러느니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놓으면 무언가 바꿀 게 있으면 여기만 하나 살짝 바꾸면 어때요? 여기가 이제 다 바뀌겠죠. 예, 자동으로다가. 그러면 예, 요 기능은 이제 다 부모에서 갖다 쓰자는 얘기예요. 요게 바로 이제 상속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참 출발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논의들이 또 많이 나와요. 어떤 논의들이 나오면 야, 상속인데 야, 나는 보니까 아빠의 능력도 받고 야, 여기다 엄마의 능력도 받고 막 이렇게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막 출발했어요. 이렇게 또뭐 삼촌의 능력도 받고 와 이거 무지하게 좋네. 그렇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이게 함수가 이렇게 막 갖다 쓰거든요. 부모 함수를. 예. 그러니까 여기 아빠한테 달리기 능력이 있어요. 응? 근데 하다 보니까 엄마는 없어. 근데 삼촌이 달리기 능력이 여기 또 있네. 그다음에 여기서 야가 달리기 능력을 상속을 받아서 쓰여야 되는데 달리기를 딱 시켰더니 이게 아빠의 달리기 어떤 그 최적화된 메소드로 뛰느냐, 삼촌의 달리기 최적화된 메소드로 뛰느냐, 이게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이제 뭐라고, 이런 걸 이제 다중상속의 문제라 그래요. 다중상속의 문제. 그래서 이게 아직도 다중상속의 문제는요, 어떻게 해결을 하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있고, 알았죠? 상속받는다. 여기 나예요. 그리고 상속받는다. 여기 이제 부모 1이 있고, 부모 2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 3이 있어요. 근데 달리기가 지금 야한테도 있고, 야한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달리기라고 하면, 이게 누구와의 달리기를 쓸 거냐는 언어마다 달라요. 뭐냐면, 처음에 그 배치한 사람의 달리기를 갖다 쓰는 방법이 있고, 또 거꾸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는 물론 다중상속이 안 돼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맵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계속 오버라이트 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것으로 계속 갱신을 치면 이렇게 마지막, 그러니까 삼촌을 뒤에 쓰면 삼촌의 것을 달리기를 갖다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합니다. 예. 아니면 쓸때 그쪽에다 이제 부모를 다시 재지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더 복잡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막 갖다 쓰니까 막 좋았죠. 예. 부모, 엄마, 삼촌 거. 근데 이제 나중에 되니까 야, 도대체 달리기 하면 도대체 어떤 스킬을 갖다 쓸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다중상속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바뀌어 버린 거냐? 지금 대부분의 언어들은요. 다중상속을 안 씁니다. 다중상속을 안 써요. 그럼 이제 다른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걸 약간 우회해서 써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야, 이건 참 좋기는 좋은데 어떻게 좀쓸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되냐면 다음에 자 이런 이제 is a 방식이냐 아니면 has a 방식이냐 그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그러느니 차라리 상속을 하지 말자. 상속을 하지 말자. 이제 막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상속을 안 하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내가 부모에 있는 걸쓸 거냐? 야, 그러지 말고 차라리 아까 E 이렇게 있잖아요. E 그리고 여기 D가 있어. EF가 있어. F가. 그리고 여기 이제 엄마도 있고, 예? 여기가 이제 만약에 P1, person 2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P3도 있어요. 그러면 parent 1, 2, 3가 있는데 이때 그냥 야 그러지 말고 네정 필요하면은 여기서 P1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갖고 이걸로 써. 삼촌 필요해? 야, P3 만들어 갖고 써. 이런 식으로. P2도 만들어 갖고 써. 너도 마찬가지야. P1, P2, P3. 그냥 이거에 변수를 갖다 만들었어, 각자. 그런 다음에, 야, 니 아빠께 달리기 스킬이 필요해? 그러면 P1.run 해고. P3께 필요해? 그럼 P3.run 하면은, 아이, 구분이 확실하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P1, P3, run. 그죠? 아니, 나 아빠 거안 쓸래? 삼촌 거 쓸래? P3 쓰면 되는 거고. 난 아빠 거 쓸래? 그럼 P1 거 쓰면 되는 거고. 그죠?
이것으로 이제 요즘 이제 많이 좀 이 추세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 상속이라는 개념이 원래 클래스는 있어요.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막상 이거는 프로그램이나 패키지 만들던 사람들은 이걸 써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 걸 자기가 구조화하니까 막 이렇게 갖다 쓴다는 얘기예요. 이걸 여기서 또 상속하고 여기서 또 상속하고 이렇게 우리 그 플로터도 뜯어보면 다 이렇게 상속에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 보면은 뭐 안에 뭐 텍스트 필드들 있고 뭐 또 뭐 하고 근데 가만히 지금 이제 근데 이제 맨 마지막 입장에서 이건 이제 처음에 이런 걸 다 개발한 회사나 아니면 개발자들은 그렇다 쳐. 근데 이제 뭐냐면 이걸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내가 여기에서 상속받아야 될지 여기서 상속받아야 될지 이걸 상속받아야 될지 이게 애매해요. 정확하게 내가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에이 그러느니 뭘 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안에다가 했어요. 그냥 가져요. 그냥 안에다가 이렇게 각각을 갖다 놓고 필요한 거 그냥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에다가 필드식으로 그냥 세팅해놓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종 사용자들은 사실 이렇게 많이 쓰죠. 이것을 상속받아서 쓰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현대까지의 클래스가 이제 발전되어 있는 과정이었어요. 됐죠? 이제 전체적인 안목은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게 이제 상속이고, 어쨌든 이제 한 얘기는 더 해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다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형성.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이제 어떤 함수나 주로 보면 이제 메소드죠. 메소드의 어떤 입력 매개변수 타입이나 어떤 숫자 가변으로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똑같은데 말 그대로 뭐 두 점을 가지고 한다거나 뭐 거리를 두고 한다거나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형태를 갖는다. 그러니까 run 하는데 그냥 달려. 근데 이제 이쪽에다가 우리가 옵션에 따라서 야 장거리 달리기 뛰는 방법하고 달리는 건데 단거리 뛰는 방법하고 가볍게 조깅하는 방법하고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매개변수를 주는 겁니다. 아니면 그쪽에다가 person을 딱 집어넣는데 현재의 상황값에 따라서 말 그대로 뭐 빠르게 뛴다. 아니 몸이 뚱뚱해. 예, 그럼 천천히 뛰어라. 예, 몸이 좀 날렵하고 좋아. 그럼 가볍게 뛰어라. 이제 뭐 빠르게 뛰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다양한 형태. 그래서 다형성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데 애석하게도 바트에서는 지원되지 않아요. 예, 이 다형성은 원래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오버로딩이라고 그래요. 오버로딩. 그러니까 여러 개를 읽어드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부가적으로 더 읽어드린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동일한 함수 형태가 여러 개 있는 것을 오버로딩이라고 해요. 근데 애석하게도 없습니다. 예, 우리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이 오버로딩하고 비슷한 단어가 오버라이딩이 있어요. 라이딩. 예. 그래서 이 오버라이딩은 그 뭐냐면 부모가 갖고 있는 것을 덮어씌우는 기능이에요. 재정의하는 거. 부모가 만약에 달리는데 나가 그냥 부모의 것을 보통 달리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학교 가서 이제 아니면 전문 코치한테 배웠더니 달리는 방법이 부모 거보다 더 좋아. 그때 이제 달리기를 오버라이딩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냥 바꿔치기 해버려요. 그럼 똑같은 달리기더라도 그냥 평소에는 달리기 하면 부모 걸로 쓰다가 학교 가서 달리기 새로운 방법을 배웠어? 그럼 이제 달리기 하면 뭐냐면 내가 재정의 해버리는 거예요. 달리기를. 그럼 이후에는 달리기 하면은 부모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정의한 달리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오버라이딩입니다. 그렇죠? 덮어 씌운다. 그래서 오버라이딩이에요. 오버로딩은 여러 형태의 함수를 읽어드린다 해서 오버로딩이 되는 거고. 됐죠? 그리고 이제, 자, 그럼 이제 이 클래스는 이제 대포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오늘은 이제 바닥을까지 치고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 이 클래스는 그 어떤 그 모양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클래스의 모양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클래스, 그 다음에 클래스명.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에 구조는 항상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뭐가 돼 있냐면,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변수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필드라 그러고요. 필드 FIELD 또는 이걸 갖다가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프로퍼티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필드 1 필드 2 FIELD FIELD 2 됐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물론 이제 변수 타입이 들어오는 거고, 자 이런 필드가 오고요. 다음에 두 번째 오는 게 이제 생성자가 오게 됩니다. 컨스트럭터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컨스트럭터 이건 생성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클래스 명과 동일하게 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뭐 함수로 와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함수로 오게 되면은 요건 없고 단순하게 그냥 함수가 없이 클래스명만 딱 오면은 이렇게 돼요. 됐죠? 요게 이제 있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는 게 이제 뭐가 오냐면 메소드라는 게 오죠. 메소드. 메소드.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항상 봐왔던 그 함수가 여기 옵니다. 여기 이제 반환값이 오고요. 반환값, 반값, 그렇죠? 다음에 이제 함수명이 오고, 혹은 뭐 메소드명 같은 거죠. 이렇게 이제 오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함수명하고 요 클래스하고 가만히 보면은 똑같아요, 그렇죠? 다만 이 생성자의 클래스명은 원래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 클래스는요 무조건 클래스 명을 반환합니다. 이 클래스는 원래 반환값이 클래스예요 자기. 예. 근데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생성자는 요걸 그래서 안 쓰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는 써준다면 원래 자기 이름을 썼어야 될 거예요. 클래스를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함수에서 무언가 반환값을 나 자체를 반환한다 하면은 그때는 뭘 써주느냐? 그때는 여기다가 리턴해놓고 만약에 클래스를 갖다가 반환하잖아요. 클래스명을. 그럼 여기서 반환값이 이제 클래스명을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쵸? 근데 생성자에 한해서는 아, 굳이 클래스는 항상 클래스를 반환하니까 빼자. 그래서 이제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명의 생성자는 반환값을 쓸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만약에 그냥 요거까지만 그냥 해보죠. 만약에 그냥 흔히 흔한 그 클래스 퍼슨이라고 하나 만들어요. 퍼슨.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끊고 갈게요. 그러면 이 클래스는 어떤 그 얘 그 관례가 있어요. 관례가. 이게 뭐냐면 클래스명은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알았죠? 이렇게. 그래서 뭔가 딱 봤을 때 뭔가 첫 글자가 대문자다가 아 이거는 뭐 일반 변수가 아니구나. 클래스나 어떤 뭐 다른 거겠구나 라고 이제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은 그럼 나머지는 어떠냐? 이런 필드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소문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만약에 스트링하고 네임 이렇게 있다. 그리고 막 인트 에이지 이렇게 있다. 이렇게. 그럼 이런 식으로 요런 것을 우리가 이제 필드라 그러죠. 필드명. 필드명은 다 그 뭐죠? 카멜 케이스를 써요. 그래서 만약에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개의 뭐라고 할까? 뭐 어드레스, 뭐 디테일 어드레스라고 할까요?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이제 뭐 스트링, 디테일 어드레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단어가 올 때는 첫 번째 단어는 소문자로 시작하지만 그 이후의 단어들은 이렇게 대문자로 바꿔줍니다.
됐죠? 이런 거는. 이게 이제 그 필드고. 다음에 이제 생성자가 오겠죠. 생성자. 그럼 생성자 같은 경우에 클래스명하고 똑같이 오고요. 예,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예. 됐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매개 변수로 이것을 꼭 받아라. 아, 필수 생성자가 됩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어떤 이 정보값을 보여주고 싶다. display info 이렇게 하면 그런 다음에 뭐 프린트 해놓고 여기다 이제 출력을 한다. 아, name은 $name 그리고 age는 $age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이제 메소드가 되는 거고 요게 생성자가 되겠죠? 됐죠? 아,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클래스의 아주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아, 됐고 자 이제는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씩 더 들어갈 거예요. 뭐냐면 이제 이 변수가 그 타입이 좀 다시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또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시고 계속 이어서 나갈게요. 끊고 가겠습니다.